강소라 씨를 모십니다. 네, 아름다운 원피스로 네, 단장을 하셨습니다. 가운데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물오른 미모로 드라마 여주인공 섭외 1순위로 손꼽히는 강소라 씨입니다. 우리 미생에서는 당당하면서도 사려 깊은 신입사원 안영희 역을 맡았고요. 거친 남자의 세계에서도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을 연기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모든 직장 여성들의 로망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 대신 아름다운 여배우 패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입장하신 방향으로 퇴장해서 잠시 입니다. 우리 네 분이 함께 예, 자리하셔서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좀 시선을 맞춰서 가볼게요. 아, 네. 다들 비즈니스의 복장으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좀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비주얼입니다. 우리 미생을 이끌어가실 네 분의 멋진 젊은 연기자들이 가운데 또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네 분이 함께 준비하신 포즈도 있다고 하는데 오른쪽 촬영을 먼저 간 뒤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신입사원의 패기 넘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해요. 제가 하나 둘 셋 신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사랑스러운 파이팅에 막 이게 감탄 인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선을 고루고루 보내주고 네, 계십니다. 우리 원 인터내셔널을 배경으로 보여주실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네 분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요, 다시 세 분은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단정한 느낌이 드네요. 또 왼쪽부터 시선을 좀 맞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한쪽 맞춰서 가고요. 그쪽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시선 보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드리면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가운데로 한번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이분들은 과연 완생이 될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할게요. 오른쪽으로 시선 주시고요. 네, 화이팅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미생의 선전 그리고 정말 대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예, 퇴장하실 수 있도록 세 분들이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네,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퇴장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TVN 8주년 특별기획 미생의 공동 인터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기 앞서서요. 각자 짧은 인사, 극중 배역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제작하시면서 고민하신 방향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석 감독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쭉 강소라 씨 순으로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작품을 하면서 되게 체력적으로 좀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 때 미생이란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랑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처음 미팅을 했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잘 맞았었어요. 마치 예전에 미팅을 몇 번 했던 것처럼 이미
좀 이 작품을 어떻게 뭐 찍으면 좋을지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가 너무 잘 통해서 아, 감독님을 믿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제가 강소라 씨께 질문을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완벽하게 러시아어를 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가 그 회사에 대해서 넘사벽 신입사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준비하신 것 외에도 그런 완벽한 신입사원을 연기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완벽하지는 않고요. 나름 일은 잘하는 친구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아직 많이 서투른 친구인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컴퓨터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대학교 다닐 때도 해보지 않은 엑셀로 용돈 기입장도 만들어보고 네, 파워포인트로 제가 나름대로 뭐 만들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배경이 상사 회사다 보니까요.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연기자들로서 잘 모르셨던 부분들을 뭐 작가님들이나 배우분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하시는 시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어느 분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직장인의 삶을 체험하면서 있었던 어떤 경험 없을까요? 아, 그거는 저 소라 씨가 가서 며칠 생활을 했어요. 소라 씨한테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아무래도 제가 가서 그런지 다들 너무 친절한 네, 되게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잘해 주셔 가지고 사실 좀 실제적인 모습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희가 이렇게 표정이 많은 인물도 아니고 감정 표현을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구 연기에 네. 네, 영희의 그 동공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